카메라에 촬영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믿기 힘든 놀라운 순간들을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. 시작합니다. 이건 새의 배인가요? 빛나는 피부를 가지고 있는 한 가수의 공연으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.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이었는데요. 투명 관광버스, 신개념 달리는 클럽입니다. 사실상 이것은 컴퓨터 업체에서 당사의 본체를 본따 만든 광고형 이동수단이라고 하는데요. 각각의 속눈썹들을 움직일 수 있는 특이 취미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. 도대체 어떻게 한 거죠? 청소부들 중 아무도 이 쓰레기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. 고양이가 이렇게 유연했던가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앞은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제 그들은 가능한 한 열심히 난간을 부여잡을 것입니다.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찍힌 믿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. 휴가철을 맞이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이 축제에 이렇게나 많은 이들이 참가한 것인데요. 과연 이곳에 오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연료가 소비되었을까요? 남자는 버려진 집에서 수만 마리의 전갈들로 가득 찬 모습에 카메라를 들어 어서빨리 이를 촬영했습니다. 뉴욕에서의 미친 듯한 피자 배달 서비스입니다. 인부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맛있는 피자를 먹으며 일할 수 있습니다. 토닥토닥. 이 끈적한 것은 엔진 오일인가요? 아니면 기름때? 부자는 육지성 용오름이라고 불리는 이 신비한 현상을 보고 바로 카메라를 들어 촬영했는데요. 귀신이 다다다다다다 다가올 때의 한 장면 같은데요. 운전 중 이걸 마주한다면 정말 소름 끼칠 것 같습니다. 우주에선 이를 닦고 샤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. 씻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최상의 장소일 것 같은데요. 이건 무슨 현상이죠? 하늘을 걸어가는 새가 아니었군요. 어떻게 이건 떨어지지 않는 거죠?
집주인은 팬데믹 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만 했습니다. 다시 집을 찾았을 때 외계인과 같은 구조로 보이는 거대 말벌 둥지를 발견한 것인데요. 그녀는 즉시 해충 방지 전문 업체를 불렀고 이것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. 여성의 편안한 얼굴을 보면 심지어 이 자세로 잠을 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아기 재우기 좋은 꿀 아이템인데요. 노르웨이에는 절벽 사이에 낀 바위가 명물인 이곳에서 많은 이들이 앞다퉈 사진을 찍습니다. 관광객들은 수문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많은 이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 이 장소를 찾는데요. 조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해파리는 멋진 액세서리를 얻게 되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이 정도면 꽤 좋은 거래 아닌가요? 금 투자 대신에 골드 비틀에 투자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이것은 황금 거북이 딱정벌레로 햇빛에 반짝이는 황금색이 특징인 희귀한 곤충입니다. 발렌시아 출신의 이 거리 예술가는 그의 손가락으로 1분 이내에 놀라운 그림을 그려냅니다. 이 고양이는 분명 이력서에 거짓말을 한 것임이 분명합니다. 쥐를 못 잡는 고양이라니요. 난파된 비행기의 구조 현장 장면입니다.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비는 5년 만에 열린 이 가족 파티를 절대 망칠 수 없습니다. 다행히 이것은 언뜻 보기보단 훨씬 덜 위험합니다. 투명 인간이 창문을 청소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?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버섯이 아닙니다.
이곳엔 하루내 기록할 만한 폭설이 내렸나 봅니다. 왜 고막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?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. 굴삭기에 이런 기능도 있었군요. 도시에서 주차장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감안한다면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. 바나나 보트 이렇게 타본 사람 있나요? 약 20분마다 분출하는 과테말라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에 굉장한 장면이 카메라에 촬영되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도 겁먹지 않고 끝까지 촬영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인데요.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